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책을 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필요한 그 기본적인 어떤 정리들이 좀 이제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 그것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번에 이제 회로 해석에 필요한 게 가지고 이제 QRF 대변환 정리, 그 다음에 Y델타 변환, 그 다음에 이제 노드 SMS 해석, 중체 원리,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그 설명을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정리를 좀 약간 체계화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 키뢰호프 법칙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이제 전류에 대한 이제 그 KCL, 키뢰호프 이제 커런트로, 키뢰호프 이제 볼테이지로 해가지고, 이제 전류에 대한 키뢰호프 법칙은 KCL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전압에 대한 이제 그 키뢰호프 법칙을 KVL이라고 이제, 그 약칭에서 보통 이제 KCL, KVL 이렇게 많이 쓴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KCL은 이제 그한 노드 이제 점에 대해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는 어떤 전류의 합은 이제 제로다 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KVL은 이제 그한 루프에서 어떤 이제 그 전류가 이제 한 루프니까 전류는 다 동일하겠죠. 이제 그래서 그때 어떤 이제 전압의 합은 이제 제로다. 그러니까 KCL은 이제 한 점에서 이제 전류의 합은 제로고, 그 다음에 KVL은 한 배루프 상에서 전류의 합은 제로다. 요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그 KCL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노드 해석이 나옵니다. 노드 해석.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점들에 대해 가지고 전류 해석을 통해 가지고 회로를 해석하는 기법이고, 이제 메시 해석은 우리가 이제 그 회로를 하다 보면은 아주 이제 그 다양한 그 연결들이 이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노드 해석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그 이제 메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그 회로가 아주 이제 그 복잡한 이런 이제 회로들을 우리가 이제 뭐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전력계통이나 이제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회로들을 구성할 때 이제 이런 복잡한 회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이제 그 복잡한 회로들을 이제 그 키뢰호프 법칙의 이제 KCL과 KVL을 이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노드 해석과 메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드 해석은 이제 그 기준 노드를 일단 정하고, 기준 노드라는 건 이제 되게 이제 그라운드 접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KCL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이걸 개념을 해가지고 이제 노드가 여러 개 있겠죠. 이제 여러 개 노드에 돼가지고 이제 각각의 어떤 그 KCL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연립 방정식이 여러 개 나오겠죠. 그러면 연립 방정식을 풀면은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시 해석은 이제 요런 루프들이 여러 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루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전류는 이제 동일하니까 이제 각각 루프에 흐르는 전류로 해가지고 KVL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연립 방정식을 이제 도출해가지고 그다음에 연립 방정식을 풀면은 이제 회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드 해석 중에도 보면 이제 큰 노드 뭐 이런 게 있는데, 큰 노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노드에 보면은 이제 전원 전압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큰 노드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전압원이 있는 노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노드인데 이제 여기 이제 그 어떤 전류원 전압원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큰 노드라고 이제 하는 거죠. 큰 노드. 그래서 이제 큰 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KVL, KCL 모두 적용해가지고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메시 해석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그 N개의 루프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N개의 루프에 대해서 KVL을 적용해가지고 연립 방정식 시간을 도출해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이제 푼다는 게 이제 기본 개념이고, 여기도 이제 큰 메시가 존재합니다. 큰 메시라는 건또 뭐냐면은 그 이제 루프 내에 전류원이 존재하는 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한 이제 그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이제 전류원이 존재하는 거. 이게 이제 그큰 루프. 그다음에 그 이제 큰 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제 그 노드에 이제 전화번이 존재하는 경우.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큰 노드, 큰 메시 같은 경우는 다 KVL, KCL을 모두 이제 적용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좀 특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일단 KCL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노드 해석을 하게 되고 KVL을 이용해 가지고 메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요 책에서도 언급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노드 해석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이제 메시 해석이 좀 쓰이는 경우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회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형성.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배수로 이제 전가한다는 개념이죠.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중심에 올리는 이제 우리 요 메시 해석과 좀 비슷한데 여러 개 루프를 이제 각각 해석해 가지고 대해주면 된다는 게 이제 그 이제 중심에 올리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전원 변환. 이제 전원 변환. 전원 변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전원 이제 전압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직류로 이제 그 저항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 소스가 있고 병렬로 이제 저항이 있는 경우죠. 근데 이제 이 전류원가에 있는 저항과 그다음에 전압원에 있는 저항과 전류원에 있는 저항 서로 이제 같기 때문에 상호 이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회로를 간략화하는 데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기반해가지고 이제 태번한 정리와 노턴 정리가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아주 복잡한 어떤 회로가 있을 때 얘를 이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모르는 미지의 어떤 이제 그 회로가 있다는 거죠. 그쪽에 이제 전화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으면은 걔를 이제 오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동작 안 하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 전원이 이제 0볼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쇼트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회로가 이제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해석하는 게 이제 태번한 정리. 그러니까 요 RS는 이제 태번한 등가 저항이 이제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류원 같은 경우는 전류원을 이제 꺼버립니다. 꺼버리면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오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이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원 변화 예제가지고 요 RS하고 RI는 같다. 이제 요런 개념을 해가지고 전원을 이제 껐을 때 우리가 이제 그요 R에서 RI를 구할 수 있듯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게 이제 태번한 정리와 노턴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RTH 이제 그 RTH나 RS, RI 요 이제 RN을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요 R에서 RI 똑같기 때문에 이제 RTH는 이제 그러니까 태번한 어떤 등가 저항과 그 노턴의 등가 저항은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회로를 그 미지에 모르는 회로를 우리가 이제 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Y 델타 변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어떤 그 이제 회로망을 Y로 된걸 델타로 바꿀 수 있고 델타로 된걸 Y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회로망이 아주 복잡할 때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알수 있는 직병렬 관계로 회로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직병렬로 이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하는데 아주 이제 유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로를 해석하는데 이제 중요한 정리들을 정리해 보면은 일단 이제 키로이 호프 법칙, KCL과 KVL이 있고 그다음에 노드 해석과 메시 해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형성과 이제 중첩의 원리. 그다음에 이제 전원 변환과 전원 변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이제 태번한 정리와 노턴 정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Y 델타 변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로이 호프 법칙과 노드 해석과 메시 해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좀알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선형성과 중첩의 원리도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상식선에서 이제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인데, 밑에 이제 전원 변환과 이제 노튼, 테브란 노튼 정리, 그 다음에 Y 델타 변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좀, 이건 이제 특별히 어떤 고안된 이제 그 정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좀 회로 해석에 필요한 이런 정리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다시 좀 조금 더 이제 좀요 이제 요 책에 이제 기반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